갤러리아 면세점 63이 드디어 지난 15일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프리오픈 이후에 관광, 마케팅, MD 등전 분야에 걸쳐 점진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해 왔는데요. 63빌딩에 함께 있는 전망대, 아쿠아리움과 함께 연계한 원스톱 관광 쇼핑 투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관광 면세점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이 그랜드 오픈하며 골드바인 63빌딩의 원스톱 관광 쇼핑 투어를 본격 가동합니다. 우선 면세점 63을 쇼핑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리뉴얼 공사를 통해 재탄생한 아쿠아플라넷 63과 전망대인 63아트 등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해 63빌딩에서 원스톱 관광 쇼핑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그랜드 오픈일을 기준으로 총 540여 개의 브랜드를 갖추며 MD 구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러리아 면세점 63에서만 선보이는 단독 명품 브랜드 3개를 추가 입점시켰습니다. 지난 4월 오픈한 스테파노 리치에 이어 골든 구스, 로너 런던, 꼬르넬리아니 등총 4개의 단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해 명품 MD를 강화했고, 8월 초에는 서울 신규 면세점 중 최초로 샤넬 코스메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에는 명품 구찌 브랜드를 보유한 케어링 그룹의 보테 가바네타, 생로랑, 발렌시아가 등이 순차적으로 오픈하면서 명품 MD 구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하네요. 또한 중국 유통업계 넘버원 완다그룹과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해 마케팅 콘텐츠 강화에 나섰는데요. 향후 완다그룹의 1억 2천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중국 내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해 관광객 모객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멤버십 회원 간 마일리지 제휴와 완다그룹 온라인 쇼핑몰인 페이팟 내 갤러리아 온라인 면세점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新飞凡店呢，商务有限公司作为万达集团投资的一家为实体商业提供互联网加解决方案的开放平台，那么跟韩华公司的合作呢，将意味着我们在除了服务中国的实体购物中心广场以外，我们也将第一次走出国门，跟韩国的实体购物中心进行合作。 한편 그랜드 오픈 당일 오전에는 황용득 대표이사를 비롯한 면세사업본부 임직원과 면세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픈식이 진행됐습니다.